씨의 소감부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또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좀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여러 한류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네, 조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알리고자 더욱더 노력하는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콘텐츠 진흥원 뭐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그냥 파이팅? 느낌 있게 예.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어색했어요, 그죠? 예, 요섭씨는 좀 자연스럽게. 예. 네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전에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새로 신인의 마음 자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홍보대사 활동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신인 아티스트 분들의 활약이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신인 아티스트 분들의 그런 활동들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인 아티스트 여러분들 화이팅! 네, 한국 콘텐츠 진흥원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한국 콘텐츠 진흥원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용준영 씨도 한번 소감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저희가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저희가 저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숨은 보석 같은 인재들이 조금 더 많이 세상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께 관심과 사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화이팅! 완벽했습니다. 예, 아 좋아요. 갈수록 좋아요. 예,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윤두준만 약간 지금 아쉬움이 남는데 다시 한번 진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훈 씨. 예. 아, 네. 일단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하이라이트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좀 매끄러워요. 네. 홍보대사로서 정말 뭐랄까 부끄럼 없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화이팅! 역시 좋습니다. 네. 자, 하이라이트가 저희 잘 되길 기원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형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습니다. 예, 예. 하이라이트, 예. 요즘 근황 한 말씀만 두준 씨가 해주시고. 근황이요? 네. 네, 열심히 지금 개인 활동에 몰두하고 있고 네. 각자 드라마, 라디오 DJ,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보내드리기는 너무 아쉽습니다.